민주당 김부경 상병 김종인 1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번 4월 현충원음악회 제가 처음 부임하고 인사드리는 음악감독 지휘자 김홍식입니다. 전날까지 있었던 그 사회가 이제 없어지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음악회 이렇게 저희 매일 끊어지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저희 칼 마리아 폰 베이거가 그 낭만음악 오페라의 첫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깊은 숲속에서 처음에 천천히 아다지오로 음악이 흐르고 호은이 거기서 또 주제를 연주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제목이 마탄의 사수죠. 그래서 맛을 탄하니 결국 사랑의 힘으로 그것이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마침내 사랑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아주 많고 다양하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또 역시 남은 시간까지 즐겨보겠는데 저희 국공교향단은 2010년에 창단되어서 군과 민간에 갇혀서 문화교류를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연 70회 이상의 연주를 여기 현충원 음악회뿐만이 아니라 각 군을 순회하면서 우리 장병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또 우리의 또 국가의 또 발전과 그런 힘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병들, 장병들도 있고 여기서 여군들도 있고 근무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인원들이 오늘부터 이제 또 다시 여러분 현충원 음악회에서 멋진 음악을 들려줄 겁니다. 국군교학단 소개하겠습니다.
어두워서 잠시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보헤미안스는 시테노 신동호 교수와 함께하는 보헤미안스라고 해서 1988년도에 창단되었고 강대현 단장과 함께 창단되었는데 여기 계신 열 분에서 약간 다 해외에서 공부하시고 또 그 지금은 대학에서 다 가르치는 교수님들이고 어쨌든 우리 국군대학단 이번에 이렇게 여러 명을 모시게 됐는데 여러분 즐겁게 감상하시고 세 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 곡 경복궁 타령 그 다음에 오솔레미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성자들이 행진할 때 근데 박수 소리가 크면 아마 앵콜도 준비하실 거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또 바쁘신 분이라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즐겁게 한번 나가시죠.
anthems that we repeat in, running through this wild sea, getting ready for destiny,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marching in. I want to be there in their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카발레리아 루스타는 단주고, 사실은 저희 딸이, 아기를 가졌을 때, 굉장히 수십 번 들었어요. 그래서 뭐, 피교를 위해서 꼭 들은 건 아니지만, 워낙 제가 베트남에 한 10년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딸을 가졌고 그렇게 됐는데, 이 곡을 참 많이 들었는데, 이 곡 자체 카발레리아 루스타는, 무슨, 뭐, 시골 기사,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서로, 자기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혹은 화가 난다고 서로 결투를 한 것처럼 시칠리아라는 아주 아름다운 섬, 태양이 비치는 그런 섬에서 귀족들이 서로 결투를 하게 되는 이게 가운데 한 여자를 놓고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메르지모 오페라라고 해갖고 사실주의, 신화라든지 혹은 뭐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부활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네. 여러분들은 그 시칠리아를 한번 상상하면서 거기에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해서 조용히 한번 마음을 식혀보시기 바랍니다.
Oh!
네, 즐겁게 감상하셨습니까? 네.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또 성악은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감동을 또 더 줄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신께서 주신 몸 자체가 악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재즈 모음곡 중에 두 번째 곡 중에 왈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곡은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제일 마지막 곡 포틀의 왈츠. 여러분들 다 내용 잘 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부터 공연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직접 영화로도 보셨고 뮤지컬에서 본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유고 감독의 작가의 그 장발장 그걸 각색해서 어쨌든 잘 아시는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국군교향단은 이렇게 현충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하지만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음악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 아버님 어머님들 또 여기 가족들이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같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저희도 좋고 앞으로도 음악으로서 저희가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또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네. 오늘 꽃피는 4월 여러분 이렇게 이전에 모여줘서 이렇게 또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좋습니다. 국군경악단 정말 군과 민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제일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이고 그렇지만 또 저희들 뒤에서 격려해주고 그러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유지영 우리 이 지원단장 그러니까 이 모든 음악이나 뭐 문화 그런 걸 다 지원하시는 유지영 단장님 오셨고 그 다음에 문화정책국장 정대현 국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또 아주 외부라기보다는 또 아주 높으신 분이라고 보겠죠.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청장님도 오셨고 다들 오셨죠. 다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니까 또 좋은 것 될 것 같고 또 오늘 현충원의 김영기 현충원장님도 같이 참여하셔서 앞으로 저희 국군경악단에서 공연하는 데 계속 힘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정말 나이 그러니까 젊은 우리 사병들 또 젊은 병사들 돌봐주는 우리 군악 대장님 또 교황 대장님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텐데 여러분들 계속 박수해 주시고 앞으로 5월 공연부터는 일찍 신청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앵콜로 오늘 모처럼 날이 왔으니까 르로이 앤더슨의 나팔수에 휴일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태리에 한 10년 이상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드리면 남성 혼자서 잘했으면 브라보 그러는 거고 여성 아까 저건 소프라노 잘했으면 브라바 복수형은 브라비입니다. 그래서 예, 브라비 이럴 때는 브라비 그러시는 거죠. 금방 퍼렉하시네요. 자 이제 저희들 다시 이제 또 이별을 할 시간이 되었고 5월달에 다시 뵙는데 올해부터는 총주가 더 같이 가까이 하는 여러분 시민과 함께 같이 하는 저희 장병 여러분들 같이 하는데 같이 하는
곡을 매달 한 번 여러분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가라오케, 가짜 오케스트라는 불러보지만 진짜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고향의 봄 1절, 2절, 그래서 가사가 뜨면은 같이 즐겨 부르시고 오늘 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교육정책관입니다. 제가 국방부의 교육훈련 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것은 우리 김홍식 음악감독님이 장관님께 그 임명장을 받은 오늘 첫 무대입니다. 네. 국방부 우리 교향악단이 있는데 그 음악 감독님이 거의 그 재능 기업입니다. 거의 봉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봉급 받으시고 여기 와서 재능 기부를 해주시니까 더욱더 박수를 좀 드립니다. 네. 우리 교향악단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가 코리아 판타지 마지막 곡, 그리고 우리 예국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렀던 것이 이제 국군교향악단이니까 군가, 올 10월 달에 만드는 신군가 생화남 사건을 가지고 만든 두 곡을 우리 장병이 불렀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 국군교향악단이 생긴 것은 저기 있는 우리 이용걸 차관님이 계실 때 만드셨고, 전 정권 때 만드셨고,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방위사업청장으로 연결해 가셨습니다. 박수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만 이 집의 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국군 그 현충 원장님이 여기 따로 앉아 계십니다. 이런 게 어찌 그래서 오늘은 항상 오시면 여기 앉으신 분이 주인공이시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음악 감독님과 그리고 우리 아들들 아닙니까? 이참 부대 생활 잘 하시고 또 열심히 또 자기 재능을
또 이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본인들에게는 행운이고 또 음악으로 또 국가에 보훈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우리 음악 한 번 축하드립니다.